단지가 민원 사례가 걱정을 하겠죠. 아직도 배설물이 굉장히 많고요. 사람이 쉬어야 되는 휴게실 공간 옆에 보면 얼룩이 잤어요. 그 아래는 어떤 게 흥건히 소변이 젖어 있더라고요. 마킹하는 모습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반려동물 축제가 올 같은 게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죠.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반려동물 축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이제 앞으로는 문화로 접근을 해서 반려, 비반려 모든 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어울린 한마당 이런 축제가 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미래에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주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공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반려인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책임감 있는 보호자가 매력 있는 시민견을 만든다. 한국의 매력 있는 시민견, 한국형 반려동물 교육 인증제를 통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알린다. 참,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평생을 사람도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평생을 교육받듯이 우리 반려동물들 역시 마찬가지로 올바른 반려 교육을 통한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 바로 보호자거든요. 보호자분들이 어떤 인식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실질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될지에 대한 것을 아직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르고 있는, 다른 사람이 산책을 하다가 배설물을 버리고 갔고 다른 사람이 패딩의 에티켓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옆에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자, 성숙한 반려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보호자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반려 문화를 만들어갈 때는 지금 공존하는 문화에서는 나 하나만 반려동물을 사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성숙한 반려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만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자, 교육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드려볼게요. 교육과 소통을 하면 반려견의 건강, 그 다음에 보호자의 책임감, 반려인 비반려인 간의 배려, 공존을 통해서 이웃 간의 갈등 문제를 해소시켜준다 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육이 잘 된 아이들은, 반려견들은 첫 번째 건강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스트레스가 모든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우리 반려견들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반려인 분들이 요즘 가장 어디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느냐면 결국은 반려견에게 의존도가 되게 된다. 높아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의존도가 반려동물에게 높아지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분리불안입니다. 분리불안이라는 것이 생기다 보니까 걔들도 우리 반려견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죠. 근데 교육이 잘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편해진다면 먼저 건강이 해결되겠죠. 그 다음에 책임감 있는 보호자.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이 나 아닌 남을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줬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것은 이웃에게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 뭐 결국은 교육이 잘 된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은 산책하는 즐거움, 밖에 나가는 즐거움,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당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교육이 해결이 되지 않다 보면 어떤 문제점도 생기냐면 눈치를 보게 되고 내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문화가 확산이 되면 비반려인을 위한, 비반려인과 소통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